네, 오늘은 나는 외식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의 저자 김상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는 외식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저술한 김상진입니다. 제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식품회사 롯데제과에서 광고 마케팅을 하고 난 다음에 각 아이템을 관리하는 브랜드 매니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외식 산업의 꽃인 TGI 프라이데이스라는 레스토랑 운영하는 회사로 자리를 옮겨서 미국 가서 브랜드 연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점포에서 바닥부터 시작해서 입문까지 올라간 롯데에서 유일한 외식 경영 전문가입니다. 예. 아, 그 바닥이라고 하면은 뭐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바닥은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조리도 하고 고객 응대도 하고 그리고 점포 운영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프라이데이스 가보시면 주방 쪽에 그릴이 있고 후라잉 라인이 있고 소테 라인이 있고 프렙 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드는 메뉴들을 직접 다 만들고 거기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공부하고 몸으로 체득해서 인정받은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테이크도 구우시고 그렇죠. 고객분이랑 주문도 받고 예. 또 이제 롯데 그룹이라는 곳에 임원까지 예. 올라가신 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나이 40에 이제 고객분들 앞으로 가서 서빙도 하고 주문도 받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되게 이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고객분들한테 가서 주문 받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버싱이라고 테이블에 있는 그 그릇을 치우는 그런 역할을 한 2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받아보니까 이제 아, 고객들이 불편해하는구나. 그렇죠. 이걸 알고서 예, 이제 맞습니다. 주문을 받는 걸 이제 안 하시고 예, 그릇을 치우는 역할을. 그렇습니다. 야, 정말 현장에서 이제 완전 구르신 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부터 이제 출발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제 롯데 출신들 중에서 이 바닥부터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쵸.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이제 관리자가 되는데, 저는 그룹 공채 출신으로서 거꾸로 이제 바닥부터 했으니 저 나름대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롯데에서 유일한 외식 경영 전문가다. 그렇죠.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롯데에서 외식업을 주 사업체로 하는 회사는 딱두 군데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그 TGI 프라이데이스를 운영하는 푸드스타. 두 번째가 롯데리아와 엔젤이루스를 운영했던 롯데 GRS. 근데 여기서 어느 곳이 정말 외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인가 생각하면 정통 레스토랑인 TGI 프라이데이스가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거기서 풀 서비스 매뉴얼을 다 배웠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그 매뉴얼을 활용한 외식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는 TGI 프라이데이스가 외식 사관학교로까지 불렸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한 교육을 바탕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사라져서 좀 아쉽지만 언젠가는 다시 제가 재건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좀 작가님께서 이제 하셨던 일 중에서 좀 대중성을 가진 브랜드라고 할까요? 나뚜루 아이스크림 사례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 나뚜루 아이스크림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뭐 문제 해결하신 거? 저는 나뚜루를 담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이제 그만두면 뭐 배스킨라빈스처럼 조그만 샵을 하나 운영하면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뚜루 사업을 임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나뚜루 사업부를 인수 담당자로 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 이 BR과는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특히 이 점포 사업은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점포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기존의 유통 사업을 줄여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옆에
편의점에서도 이 나트로 아이스크림 있고, 그쵸. 바로 또 오른쪽에 점포에서도 나트로 아이스크림 있으면 두 점포가 충돌을 해요. 그럼 이제 클레임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키우는 게 맞다고 했다가 네. 엄청 혼났죠. 왜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 자체를 네. 한쪽을 포기하게 되면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아. 물론 이제 이걸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서서히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월급쟁이 의사결정권자들은 네. 그런 걸 절대 하지 않죠. 그렇죠. 당장의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실적을 유지해서라도 1년 더 하는 게 그분들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한 끝에 나투르 아이스크림의 그 천연 순수 뭐 녹차 이런 컨셉은 약간의 타겟이 높아요. 그 브랜드 컨셉으로 가되 네. BR과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더 큰 시장에 제가 뛰어들자. 그렇게 해서 브랜드 리빌딩을 했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투웨이 전략인데 네, 네. 브랜드 네임은 나투르팝. 아, 네. 예, 그리고 각 플레이버별로 컬러풀하게 해서 약간의 이제 무지개 컬러 네. 그런 인테리어 컨셉입니다. 그리고 맛도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네.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런칭을 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죠. 아, 저 나투르팝은 저도 신촌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시면 네. 뭐 BR과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말 컬러풀하고 맞아요. 좀 뭔가 상큼한 느낌 네. 예, 그리고 깔끔한 느낌 그래서 뭔가 이제 젊은 친구 특히 이제 20대 타겟팅을 해서 뭔가 센세이션 일으키려고 준비했던 거죠. 아,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더 새롭네요. 제가 학교 가는 길이 그게 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니까 네. 또 저를 다시 그 TGI 프라이데이스가 어렵다고. 아, 글로 또. 네, 그쪽으로 가서 좀 하라고 그래서. 네. 가슴이 좀 아팠죠. 그러니까 좀 될 만하면 이제 보내고. 그렇죠. 네, 예, 그게 되게 속상합니다. 예. 이제 작가님께서는 30년 정도 이 외식업에 종사하신 거잖아요. 예. 30년 동안 이 롯데그룹이라는 큰 기업과 이제 뭐 좀 다른 크고 작은 기업들에서 이제 우리나라 외식 산업에 대해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사실 제가 이제 외식업 쪽으로 눈을 뜨게 된 거는 그 롯데 제가 시절에 네. 디저트 중에서 과육이 들어가 있는 젤리 디저트가 있어요. 네, 네. 뭐 지금은 그 버티젤이 거의 뭐 이제 평정한 상태인데 네. 그 과육 젤리를 신규 사업으로 제가 이제 마케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품을 런칭하고 그쪽으로 이제 매출을 유도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외식업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왜? 외식하고 난 다음에 디저트로 그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외식. 정말 우리들에게 생활화되어 있는 외식업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마침 이 과육 젤리 사업을 제가 잘못해서 네.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찬스다. 그래서 TGI 프라이데이스가 2002년도에 이제 롯데 그룹으로 인수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TGI 프라이데이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데 GRS도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0년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이제 리더 분들이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철학, 태생 이런 걸 좀 알고 와야 되는데 그냥 발령받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발령받고 오면 그 업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저는 가맹점주분이 1차 타겟이라고 생각해요. 네. 2차 타겟은 저는 소비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맹점주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뭐 긁어줘야 될 부분, 필요한 부분 이런 거를 채워주는 게 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갔는데 네. 다른 분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냐면 좋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 경영 측면에서 시장 조사도 가맹점에 가서 많이 하고
또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많이 구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의 어떤 인사이트를 키웠는데 네.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걸 보았거든요. 네. 외식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가장들이 의사결정하는데 네. 그분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가정이 어떻게 보면 내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더층에 계신 분들은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업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지 자기 아는 그 조그마한 그 지식 가지고 의사결정하면 큰일 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죠. 사실 이제 뭐 작가님도 이 퇴직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 퇴직을 하게 되면은 할 게 없잖아요. 예. 그 가장 쉬운 게 뭐 창업이고 창업 중에서 접근성이 높은 게 외식인데 예. 이제 보시는 분들 뭐 이 책을 보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야 그렇게 롯데라는 거대한 그룹에서 뭐 유일무이한 30년 현장 외식 경영가 전문가라는 사람이 오 나와서 왜 안 해? 왜 외식 창업 안 해? 이렇게 물어볼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물어보시겠죠. 네. 근데 불과 뭐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외식 창업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전쟁 네. 이런 게 발발하면서 식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프랜차이즈의 원가율이 네. 45% 선이에요. 엄청 높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품질을 떨어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네. 다음에 이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장난이 아닐 정도 높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는 인건비율이 한 뭐 20%, 25%예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데는 이제 뭐 부부가 하다거나 가족들이 하기 때문에 인원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뭐 인건비율이 뭐 한 5%,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외식 창업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원가율 45%, 네. 인건비 20%, 그럼 60%죠? 네. 아, 65%군요. 45%, 네, 20%. 네. 거기다가 임대료. 네, 그쵸. 이게 10% 이상이에요. 네. 근데 매출 규모가 크면 임대료 비율이 떨어지겠지만, 2-3천만 원 정도 매출 올리는 데는 그 임대료 비율이 10%에서 뭐 20%예요. 그렇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배달 들어가면 배달료가 네. 뭐 최하가 5%, 최고는 20%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비용 차지하는 비율이 뭐 한 80%에서 90% 되거든요. 거기다가 감가상각비, 대출했으면 대출 그쵸. 이자. 네, 그쵸. 그럼 수익률이 뭐 5%? 자기가 월급쟁이 생활했을 때보다 수익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네. 외식 창업하지 마라. 그리고 임대료 때문에 365일 영업해야 돼요. 네. 하루 쉬면 임대료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루 쉬면 매출이 또 발생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월화별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더 뛰어야 돼요. 네. 두 명 쓰고 한 명 쓰고 그쵸. 본인이 한 명 역할을 하면 그만큼 노동 강도가 심해져서 정말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창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예. 이제 작가님도 이제 내가 뭐 전문가고 하니까 해보려고 들여다 보니까 이제 뭐 세계적인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원자재 값도 많이 뛰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이제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온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을 알려서 이제 많은 퇴직자분들에게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을 써야겠다 해서 그렇죠. 책을 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첫 번째는 젊은 친구들 경우인데 월급쟁이 생활에서는 경제적 독립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속된 표현으로 개고생해서 네.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창업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한 40~50대 경우에요. 그렇죠. 조직에서 밀려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재취업도 안 되고 네. 묵고 살기는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의사결정하는 게 창업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하고 창업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 어디서 대충 듣고 네. 하면 되겠지. 네. 이런 경우에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놀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꽁 대신 닭이다. 장사라도 해보자. 네. 안 되겠냐. 이런 아주 안일한 자세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백전백패입니다. 뭐 해보고 안 되면 뭐 딴 거 하지.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는 절대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네. 하셔야만 창업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조금 이제 뭐 창업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예. 뭐 얼마나 어려운가요? 이게 뭐 수치적으로 좀 나와 있나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이 우리나라에 이 먹는 점포가 몇 개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봤어요. 네. 놀라지 마세요. 76만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의점 한 5만 2천 개를 포함해서. 네. 자, 이거를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으로 나누면 67명당 먹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67명 대상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돈 벌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창업을 쉽게 하게 된 이유가 일단 진입장벽도 낮고 네. 두 번째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장사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점포수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창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창업을 하고 싶으면 내가 정말 다른 점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경쟁력이 있으면 그때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 다니면서 12년간 공부했죠? 그리고 한 반에 뭐 몇 명 있더라도 거기서 1등부터 꼴찌가 있어요. 네. 그 상권에서 외식 창업을 하더라도 1등부터 꼴찌가 있습니다. 그럼 1등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과감하게 창업하시라고요. 근데 야,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할 수 없어. 네. 저 사람보다 내가 뭐 많이 부족하네? 그럼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됩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뭐 프랜차이즈 박람회라든지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좀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예. 뭐 투자금 얼마 해가지고 하면은 뭐 몇 프로 수익이 나오고 예.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예. 계산이. 그럼 그거 보면은 야, 저거 해보면 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자 보시죠. 각 브랜드별 홈페이지 가 보세요. 뭐 어디 뭐 일 매출 얼마 찍었다. 네. 월 매출 얼마 수익 얼마. 자 그런 점포가 몇 개 되겠습니까? 그러면 창업 박람회에 네. 매출 얼마 안 되고 수익 얼마 안 되면 관심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창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이제 의사결정과 판단이 중요한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외식 창업은 없어요. 왜냐?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독과점이 되어야 돼요. 네. 나 외에는 이걸 할 수 없어. 그런 메뉴 있으면 비싸게 받아도 와요.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한 특별한 식자재를 가지고 만든 희소 가치가 있는 메뉴 네.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정보 오픈되어 있어요. 아 이거 얼마짜리구나. 근데 거기다가 수익을 많이 넣어서 네. 고객에게 팔면 고객이 당연히 의심하고
비싸다고 생각해서 재방문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특별한 식자재를 가지고 메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가격을 높게 측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식자재 가격이 높기 때문에 원가율도 높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올라갔죠. 그에 따라서 임대료까지 높아요. 네. 그러면 옛날에는 원가 경쟁력과 인건비 경쟁력으로 뭐 수익도 많이 창출했는데 지금은 이 두 개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말 고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반도체도 아닌 이 외식을 네. 어떻게 부가치 높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외식 창업은 없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플러스 조금의 수익을 목표로 하셔야지 뭐 많이 돈 벌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높은 수익률과 높은 매출, 높은 수익 같은 공개된 자료들은 정말 잘 되는 점포의 사례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제가 솔직히 네. 리치푸드 시절에 이제 뉴욕 야시장을 네. 담당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 예비 이제 가맹 점주분들 대상으로 교육하면 좋은 점포를 사례로 네. 소개를 합니다. 뭐 롯데리아도 마찬가지고 엔젤인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리고 확률 게임이거든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돈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잘하는 점포를 소개를 시켜주고 그걸 목표로 해서 노력하게 해줘야지. 그쵸. 아, 처음부터 뭐 초를 치면 안 되는 점포를 할 필요가 없죠. 안 되죠.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A라는 점포를 A라는 사람이 운영했을 때와 B라는 사람이 운영했을 때 점포 운영 결과가 달라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요? 많이 나요. 그 이유는 뭐냐? 네. 그 점포를 관리하는 점장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포가 얼마만큼 매출을 올린다 하더라도 네. 그 점포에 본인이 가서 그 점포의 매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경쟁력. 네. 그리고 반에서도 1등부터 꼴찌가 있다는 거.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적 프랜차이즈 하면은, 그니까 제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뭐 메뉴 다 개발해줘. 마케팅 해줘. 뭐 그냥 전화 온 거 받아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 차이가 여기서 엄청 벌어진단 말씀이시죠? 아, 두 배 정도까지 날 수도 있어요. 두 배까지도. 자, 보시죠. 제가 항상 외식 창업의 이제 기본은 퍼스널리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성격입니다. 네, 네. 이 성격이 좋아야만 네. 부하 직원들하고 관계도 좋고, 네. 그다음 거래처하고도 관계도 좋고, 고객분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근데 성격이 안 좋으면 일단 직원분들이 싫어하죠. 그럼 직원분들이 싫어하면 당연히 메뉴를 만들 때 네. 정성을 100%도 안 쏟겠죠. 막 짜증나게 메뉴를 만들면. 그쵸, 그쵸, 예. 근데 그런 게 다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도 대충 할 수밖에 없죠. 그쵸, 예. 그래서 그 점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물론 뭐 마케팅도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품질, 서비스, 점포 청결 상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디테일에서 차이가 이제 크게 벌어집니다. 아, 그럼요. 예.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외식 창업을 막으시는지 네 가지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서 대충 말씀드렸죠. 네. 자기가 받던 월급보다 수익이 작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생활고를 겪겠죠. 그럼 또 후회를 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투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투자비가 작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와. 물론 이제 1억 미만짜리도 있지만 네. 그래도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면 한 2억대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큰 돈을 구하기가 저희가 이제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5일을 영업을 하다 보니 본인이 쉴 수가 없어요. 왜? 쉬게 되면 네. 점포 관리자들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전이라도 나왔다가 아니면 오후라도 나갔다고 네. 이러다 보니까 워라벨은 생각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이제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진상고개 먹고 도망가거나 뭐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배탈 났다고 뭐 치료비나 뭐 위자료 요청하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바꿔달라거나 환불해달라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뷰에 악평을 쓰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멘탈이 강하더라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외식 영업이란 게 하루 종일 서서 하다 보니까 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 네. 외식 창업을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막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작가님이 정말 많은 이제 외식 종사자분들, 전문가분들, 그리고 실제 외식 창업 하신 분들을 또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예, 예. 그분들의 정말 실태,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김밥 프랜차이즈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예. 여기 예. 어떤가요? 아, 김밥 프랜차이즈 창업은 제가 잘 아는 지인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다른 점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코로나 때문에 네. 권리금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분은 그래 코로나 끝나가면 그 권리금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수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권리 점포를 네. 업종도 선택하지도 않고 우선 먼저 계약을 한 거죠. 아, 이제 권리금 장사를 하실 생각이셨군요. 그렇죠. 네. 2억이니까 또 2억이 제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좀 적자 보더라도 이 코로나 버텨서 코로나 끝나면은 이제 2억 권리금 받고 그렇죠. 팔아야지.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김밥이라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품목입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로 한 60% 정도 나갔고 네. 그리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660만원 네. 30%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1,0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버틴 거죠. 왜? 네. 권리금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경쟁업체도 있고 네. 매출도 생각보다 이제 안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 적자가 나니 버틸 재간이 없죠. 그래서 1년 한 6개월 하고 네. 다행스럽게 5천만 원 권리금을 받고 넘긴 거예요. 아, 진짜 2억 기대했는데 왜? 네. 그동안이면 한 달에 1천만 원이면 네. 다섯 달. 1년 6개월이면 네. 얼마입니까? 1억 8천. 1억 8천이죠. 근데 5천만 원 받았죠. 네. 1억 3천 까먹은 거예요. 야. 근데 이분이 하면서 또 남긴 말이 또 걸작입니다. 네. 인지도나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를 했으면 네. 그나마 고객들이 좀 왔을 텐데 신규 브랜드다 보니까 매출에 한계가 있더라. 네. 그래서 앞으로 신규 브랜드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작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신규 브랜드 하지 마라라는 생각. 사실은 네. 우리나라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같은 업종이라도. 네. 근데 대부분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빅브랜드.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가져가면서 적은 수익이지만 보장된 수익을 가져가는 브랜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제 막 성장하는 브랜드. 네. 이 브랜드를 하게 되면 메리트가 딱 하나 있죠. 뭐예요?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 아, 내가 이제 조금 운영하다가 팔고 넘어. 그렇죠. 이 두 개를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대부분 이제 전자를 택하겠죠. 네. 근데 이제 정말 똘똘한 사람들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를 잡아서 매출도 올리고 수익도 올리고 그리고 프리미엄 받고 팔고 엑시트 전략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1등 브랜드도 아니고 네. 이런 것도 아니고 허지부지한 브랜드 잡아가지고 네. 쪽박 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이제 그 흐지부지한 브랜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시는 분도 알 거고 하시는 분도 아는 건데 그 브랜드 선택하는 이유는 뭐 이게 뭐 돈이 좀 적게 들어서 이런 건가요? 투자비 측면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네.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 말만 믿는군요. 그 회사 그렇죠. 말만. 그렇죠. 뭐 여기저기 뭐 그러니까 대부분 주위 분들의 네. 이 카더라 얘기를 듣고 네. 뭐 인터넷에 대충 찾아보고 네. 의사결정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맹본부를 찾아가서 이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직원이 몇 명인지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와서 가맹점에 가서 또 들어보고 네. 이게 일치하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설령 뭐 B급 브랜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막상 본부에 가서 보면 네. 얘기하는 거랑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브랜드는 피해야 됩니다. 네, 떡볶이 프랜차이즈 같은 건 어떤가요? 사실 떡볶이 프랜차이즈는 네. 브랜드가 많고 네, 맞죠.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쉽게 망하지는 않는 브랜드예요. 그런데 네, 네. 네. 이번 사례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네.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오픈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약간 간과한 게 뭐냐면 네. 이 대단지지만 이 출입구가 몇 개 되다 보니까 아... 유동인구가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이거를 놓친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빅 브랜드가 아니라 이 친구도 또 신규 브랜드예요. 근데 신규 브랜드의 이제 메리트가 뭐냐면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안 받아요. 아, 가맹비도 네, 안 네, 받아요. 네, 네, 네. 그런 메리트가 있고 네. 그리고 자기가 뭐 이거 하다 보면 충분히 품질 유지하고 그쵸. 단골 고객 만들 수 있다 네. 이러는데 막상 오픈해 보니까 이 고객들이 주문하더라도 네. 뭐 찾아보면 배민에서 찾아보면 그래도 그쵸 이름 있는데 예, 이름 있는데 네. 뭐 생판 네.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잘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그래서 이 친구 얘기도 그래요. 인지도나 선호도가 있는 빅 브랜드를 해야지 네. 나름대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럼 네. 지금은 네. 그만두고 네. 주전 브랜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 폐업을 하시고 다시 주전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팔고 넘겼죠. 아... 왜냐하면 이제 떡볶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양도 네. 양수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보니까 이제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웬만하면 그냥 빅 브랜드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건 맞나요? 일단 빅 브랜드를 네. 하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뭐 스몰보다는 작은 것보다는 예. 그건 결국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빅 브랜드 된 거고 그렇죠. 예. 빅 브랜드가 왜 빅 브랜드냐 그만큼 메뉴 개발 그렇죠. 마케팅 네. 그다음에 조직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스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빅브랜드 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러면 작은 브랜드는 죽으란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작은 브랜드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빅브랜드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안에 이제 사라지면 할 수 없지만 그 나름대로 생존을 하면 빅브랜드가 됩니다. 그만큼 약간 차별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아마 이제 외식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카페나 한번 해볼까 아닐까 싶은데 예. 이 커피 프랜차이즈 사례도 있나요? 있죠. 네. 사실 이제 대부분이 창업하면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를 생각해요. 그렇죠. 예. 왜냐? 일단 근무 환경이 좋아요. 좋아 보이죠. 예. 그리고 근무 환경이 좋다 보니까 네. 직원 제일 쉬워요. 그쵸. 예. 예. 근데 막상 오픈해보면 이 경쟁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원가율도 높고 인건 비율도 높기 때문에 네.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나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뽀대 나는 창업을 해야 되니까. 예. 그쵸. 커피 브랜드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나온 사례는 네. 뭐 제 지인분 중에서 네. 뭐 몇 개 점포를 하시는 분이에요. 오, 네. 근데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역세권 중에서 조금 더 사이드에 저렴하게 이제 인수 작업한 경우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분도 생계형 창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세미 네. 예, 세미 과시형이에요. 네. 반반 예. 약간 반반 예. 느낌으로. 그래서 직접 본인이 네. 뭐 교육을 받고 직접 오퍼레이션을 뛰어본 결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 점포를 맡기고 자기는 뭐 관리 쪽 특히 이제 QSC라든지 슈퍼바이저와의 또 미팅, 그다음 주변 상권의 변화, 그다음 직원 상담 예.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좀 작더라도 네. 예, 점포를 운영하면서 다점포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다점포 전략을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하나에 몰빵하면 수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팅한 다음에 다른 점포를 또 오픈해서 네. 수익을 작지만은 네. 전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셔야만 네.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점포 전략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내가 커피 전문점을 했다 하면은 커피 전문점을 뭐 여러 개 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커피를 하나 했으니까 뭐 떡볶이도 하나 하고 뭐 주점도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웬만하면 한 업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업종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투자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면 네. 뭐 계란도 뭐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만 안전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업에 대해서 100% 알아야만 네. 다른 점포를 열더라도 거기에 가서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정말 수박 그닥질식으로 했다가는 고객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동일 브랜드는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라도 한 업종을 여러 군데 오픈해서 네.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뭐 창업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누군가는 창업을 해야 되고 또 창업을 성공한 사람도 그 중에 나올 거고 예.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유입이 되고 또 유출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뭐 창업을 굳이 꼭 해야겠다고 한다면은 프랜차이즈를 해라. 이것도 이제 뭐 빅브랜드 프랜차이즈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사실 이제 외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창업을 할 때 네. 저는 프랜차이즈를 이제 권유하죠. 이제 이유는 네. 점포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메뉴 관리, 식자재 관리, 그다음에 고객 관리, 그다음에 점포 전체를 손익 관리를 해야만 네.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그만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나 홀로 창업. 네. 자기 브랜드를 따로 창업한다. 정말 리스크가 높습니다. 뭐 뒤에서 혹시 말씀드릴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나 홀로 창업은 네. 메뉴의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주위에서 금방 카피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점포 갈 필요가 없어요. 카피한 사람은 더 싸게 팔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그래도 메뉴 개발도 하고 슈퍼바이저가 지속적으로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리고 망하는 곳에다가 네. 오픈하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포 운영 노하우를 쌓기 전까지는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건 거의 망하고 그렇죠. 그나마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다. 그나마. 아 그럼요. 예. 물론 그것도 굉장히 높지만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건 그 방법이다. 예.
아, 그러면 내가 만약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예. 스스로 어떤 것들을 좀, 뭐, 셀프 체크라고 할까요? 해보면 좋을까요? 참,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뭐냐면,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지표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쵸. 예. 그냥 막 창업에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외식 창업 셀프 진단 툴을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아마 이게 외식업계에서는 최초가 아닌가.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납니다. 네.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네. 왜 이런 가이드 툴을 안 만들어서 네. 막무가내 뛰어들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만드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툴 기준을 보시면 한 10가지를 만들었어요. 네. 첫 번째, 나의 이미지가 외식 창업과 어울리느냐. 자, 예를 들어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외식하면 고객들이 어떻게 자주 오겠습니까? 아니면 뭐 얼굴에 뭐 칼자국이 있으면 어떻게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안 오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자기 비주얼이 아니면 그 보이는 부분이 고객을 만나는데 큰 뭐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제가 좀 너무 아, 편향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자, 두 번째는 네. 외식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느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집 찾아다니면서 네. 맛보는 거 좋아하죠. 근데 이 외식업은 맛보는 게 아니고 지가 직접 만들어서 고객으로부터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네. 되게 신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외식 창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외식 서빙이 즐겁냐. 네.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분의 감정을 좀 읽고 그게 맞는 서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묵뚝뚝하게 가서 서빙하고 줌 받고 이러면 고객이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체크한 거고요. 이제 네 번째,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보통 이제 맛집 보시면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그 식당 가보시면 어느 분이 새벽 시장을 가요.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은 식자재를 저렴하게 사와서 고객에게 많이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식자재에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고객과 직원과 그레처와의 있던 소통을 잘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프렌들리한 품성이냐인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직원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직원들의 베스트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레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처와 관계가 좋으면 좋은 정보를 줘요. 네. 요즘 뭐 있던 이런 메뉴가 뜬다더라. 요즘 저쪽이 뭐 아마 문 닫을 것 같다더라. 아니면 최고의 좋은 식자재를 먼저 갖다 줄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ABC 중에서 A 점주분하고 친하고 잘 지내면 같은 식자재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가서 한마디 더 건넬 수 있어야만 이분이 단골 고객이 되는 거지 묵뚝뚝하게 넌 고객이고 나는 그냥 점주다 이러면 네. 재방문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 여섯 번째 주방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설령 구했다 하더라도 찍어 볼 식이 없어요. 뭐 술 먹고 째는 경우도 있고 네. 잠수 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카톡 보내고 그만두겠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게를 오픈해야 되는데 오든가 조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닫아야 돼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갑자기 고객이 밀려왔어요. 근데 직원 한 명이
조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조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직원한테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이런 부분은 10시간 이상 서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고객을 대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힘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건강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 가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투자 여력을 좀 가지고 있느냐. 네. 보통 이제 오픈에 몰입하다 보면 반드시 잘 될 거라는 환상에 빠져요. 근데 막상 오픈했는데 장사가 안 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 자금이 필요해요. 그치, 필요하죠. 만약에 운영 자금이 없으면 사람도 구할 수도 없어요. 식자재도 구할 수 없어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운영 자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좀 체크해 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가족의 동의를 구했느냐. 사실은 앞으로의 창업은 네. 가족과 해야 되는 창업이에요. 네. 직원들 말도 안 듣죠? 인건비도 비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족들이 처음에 이 오픈할 때, 아, 저 반대입니다. 이러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죠. 안 그래서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 점포 운영 노하우인데요.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이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점포 운영 노하우를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열 번째 항목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 가지 항목 중에서 나름대로 평가 점수를 넣어서 8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네. 작업을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은 부분을 보완을 해라는 그런 의미로 네.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이 뭐 좀 그렇다 그러면 뭐 점도 좀 빼고 예, 그다음에 머리카락도 염색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안경도 좀 어떻게 뭐 끼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마다 다 경우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해서 뭐 평가해 보시고 자신감을 가졌을 때 창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몇 가지 뭐 창업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결국에 남는 건 물장사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소주만 해도 요즘에 뭐 6천원, 7천원. 예. 아, 이거는 그냥 뭐 친구들 모이면은 뭐 3~4병 뭐 맥주도 많이 마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웬만하면 잘 안 망할 것 같은데 주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주점 브랜드의 특징이 뭐냐면 네네네. 보통 막 오후 한 5시, 6시 문을 열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새벽 한두 시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이 다른 그 나지 않은 브랜드보다 짧아요. 짧죠, 그렇죠. 예. 짧은 기간에 확 매출 땡기는 거죠.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네요, 그럼.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적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건강도 좀 나빠질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창업을 해야지 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나이가 좀 있군요, 이게. 예. 네. 그리고 이제 네. 약간의 뭐 저기 원가율이 46%라고 했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술이 한 40% 정도. 안주가 60% 정도 팔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쪽에 이제 약간의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네. 이 밤에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네. 직원 구하기 힘든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요새 밤에 네. 일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예, 뭐 놀아야지 무슨 일을 하냐.
그러다 보니 사람 구하는 게 좀 애로점이 있다 하는 거고, 뭐 나머지는 네. 크게 이제 문제가 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 정도면은 성공 사례인 거죠? 아, 저는 이 정도면 네. 자 보시죠. 강가상각과 네. 대출 이자를 한 700만 원 벌어간다는 거는 네. 나름대로 이제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대신 네. 워라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워크만 있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저렇게 돈을 벌어서 네. 점포를 몇 개 운영하면 금방 부자 될 수 있어요. 그걸 목표로 해야지. 네. 제가 주위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외식 창업해가지고 돈이 좀 되니까 뭐 네. 벤츠 사고, 네. 그 다음에 워라벨처럼 뭐 놀러 많이 다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번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써버리니까. 그쵸. 그러면, 자, 나중에 한 5년 뒤 정도 이 점포 리모델링이 돼요. 그럼 그 돈 어디서 구합니까? 대출 땡겨야 돼요, 또. 그쵸. 모아놔야 되는데. 네.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목돈이 나갈 때가 이제 주기적으로 오는군요. 당연하죠. 뭐 5, 6년 사이로 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제 뭐 트렌드가 떨어지면 또 바꿔야 돼요. 그쵸, 예. 예. 그리고 점포 하나만 가지고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왕 이제 창업에 뛰어들었으면 뭐 10개, 20개 아니면 이제 100개, 200개 하는 프랜차이즘 오너가 돼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꿈을 가지시고 하시려면 돈을 벌었을 때 차곡차곡 저금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서 네. 돈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소비하는 데 다 쓰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뭐 창업에 대한 많은 사례들하고 이제 창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들을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런 창업 사례들이 좀 시사하는 바들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 책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돈을 번 또 창업하신 분들이 있고 뭐 또 적자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공통점을 이제 찾아보면 첫 번째 이제 셀프 진단 툴을 통해서 문제점을 네.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창업을 한 경우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툴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서 내가 경쟁력이 있을 때 창업하신 분들은 좀 돈을 번 거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도전하신 분들은 돈을 이제 잃어버린 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변에 있던 그 카드라 통신을 믿고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은 100% 망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국가에서도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줘요. 네.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을 찾아서 상담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의견도 들어본 다음에 꼭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여유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게 서두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포 운영 매뉴얼대로 안 하게 됩니다. 그럼 고객분들이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초기 창업 때 굳이 많은 투자비를 가지고 창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뭐 대기업에 임원 출신이고 네. 내가 뭐 어떤 금융회사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50평, 60평 크게 오픈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망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계세요. 가맹점주 교육도 안 나와요. 아, 네. 네. 거기서 몇 개월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직원 보내고 정작 본인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점포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겠죠. 그쵸. 그럼 애들이 다 도망가겠죠. 그쵸. 네, 그쵸. 그러면 품질 서비스 개판되겠죠. 그럼 고객이 어디 가겠습니까? 딴 데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데 반드시 오너가 가맹점주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점포 관리를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초기에 네. 예, 큰 규모보다는 조그만 규모를 통해서 예, 경험을 축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포를 확장을 하더라도 네. 늦지 않다. 괜히 처음에 크게 투자해가지고 막 장사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보니까 네.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우리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작업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업하면 뭔가 많은 비용이 나가요.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없는지 노무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협의하면 틀림없이 뭔가 부수적으로 네. 챙길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예,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직자분들이 이 창업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일단 드는 생각은 빨리 뭐 그 설명회 가가지고 설명회 듣고 입지 찾고 가게 점포 계약해서 빨리 창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나요? 퇴직자분들이 창업할 때. 퇴직자분들이 이제 노심초사해서 네.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더더욱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제가 정말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시력급여를 줘요. 네, 그렇죠. 저도 시력급여를 네. 한 270일 받아봤습니다. 와, 네. 금액이 한 1,800만 원대요. 예. 네. 그래서 네. 퇴직을 하시면 일단 시력급여를 받으시면서 재취업을 할 것이냐, 창업을 할 것이냐 고민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취업이 안 되면 네. 창업을 하시면 되는데. 네. 창업을 하실 때 본인 이름으로 하시면 창업하는 순간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그래서 사모님 명의로 네. 창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네. 다행스럽게 창업을 빨리 하더라도 네. 내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예. 뭐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러다가 좋은 일자리 생겨서 재취업하면 네. 됩니다. 그쵸. 창업도 아. 하고 재취업도 하고. 근데 괜히 내 이름으로 하면은 재취업도 안 되고. 그렇죠. 시험까지 못 받고. 준비해놓은 곳 네. 문을 닫아야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는데 네, 네. 외식 창업은 네. 사모님 이름으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외식 창업 나서시면 안 돼요. 왜? 남자들은 서비스 마인드가 없어. 그래서 항상 사모님을 내셔오시고 남편은 뒤에서 스포트하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또 만들어줘요.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충전되어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뭐 베이커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따시면 됩니다. 못 따면은 아, 나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때려치우시면 되는 거고 네. 따시면 아, 이 길이 나의 길인가 보다 생각하고 도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퇴직자분들에게 실업급여를 통해서 재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너무 좋은 선진국인 것 같아요. 야, 이걸 모르면 이용을 할 수가 없겠네요. 이걸. 그럼요. 네. 아, 이게 참 아내 명의로 하는 건 정말 너무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 제발 네. 남편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네. 이제 그 창업 방식에도 유형들이 있잖아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나홀로 창업도 있고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장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그 프랜차이즈 창업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는 좀 뭘 보고 좀 선택하면 좋을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창업 방법이 있는데 저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프랜차이즈 네. 가맹 창업하라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는 조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돈이 아무래도 들어가죠. 네, 네. 당연히 네.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자기가 외식업계 근무하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 이거 하면 되겠다 해서 나와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나홀로 창업입니다. 뭐 단독 창업이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 나홀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대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네. 대기업 프랜차이즈. 그러려면 뭔가 메뉴가 뭔가 좀 차별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뭔가 독창적인 면이 있어야 되겠죠. 뭐 인테리어가 독창적일 수도 있고 네. 메뉴가 독창적일 수도 있고 서비스가 옛날 TGI처럼 뭐 무릎 꿇고 받는 이런 네. 독창적일 수도 있든 뭔가 독창적이야 뭐 고객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메뉴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이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구나.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셰프 출신 분들이 이제 독창적으로 자기 메뉴를 가지고 브랜딩 하잖아요. 네. 근데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실패하는 분들도 많죠. 거의 대부분이죠. 왜 그러냐? 네. 보는 게 충실하지 않거든요. 딴 데다가 이제 눈을 파는 거죠.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네. 유튜브 출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돈이 좀 벌리니까 제2의 또 전보도 내고 근데 본인만큼 이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 이제 인수창업은 본인이 일하는 가게의 점주분이 뭐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만두시겠다고 할 때 이제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아니면 내가 이제 이 업종이 잘하기 때문에 이제 찾다 보면 이제 그런 업종을 점포 내놓은 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인수하는 게 이제 인수창업입니다. 근데 인수창업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네. 내가 근무하는 점포를 인수하는 건 내가 잘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남이 하는 걸 인수할 경우에는 네. 이 사람이 왜 이 점포를 내놓았는지를 정말 조사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점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는지 주변에 그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서 고객 반응 뭐 리뷰 이런 걸 체크해보고 그래도 자신이 있으면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수 작업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이미지를 메이킹 하려면 네. 기존 점포를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미 고객들의 경험을 통해서 기존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깨부수고 새로운 이미지 심어준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수 작업에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창업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권유하는 겁니다. 아... 예. 창업 브랜드를 선정하실 때 이제 빅브랜드 어찌 쉬운 얘기로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1등 기업 1등 브랜드를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그냥 1등 브랜드 하면은 이제 대중들한테는 그냥 유명한 브랜드만 예. 떠올리잖아요. 예. 그 유명세 말고 어떤 걸 좀 더 상세하게 좀 봐주면 좋을까요? 우리 옛날에 그 계급 프로 중에 네. 1등만 뭐 살아남는다, 1등만 네.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외식업도 앞으로는 1등, 뭐 2등 정도까지만 살아남지 않을까. 나머지는 뭐 생명만 유지하면서 뭐 근근히 뭐 명맥을 이어가는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선정할 때 가능하면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인지도, 선호도 이런 걸 좀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느냐. 이제 하도 이제 뭐 카피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 브랜드 하면 이런 메뉴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만 경쟁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가맹점 다니시면서 네. 슈퍼바이저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한 달에 몇 번 오느냐,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안 되면 안 오겠죠. 왜? 요거도 먹으니까 슈퍼바이저 안 와요. 피하는군요. 잘 되면 슈퍼바이저 자주 네. 오겠죠. 왜? 네. 잘 되니까 뭐. 그렇죠. 왜 커피라도 한 잔 주지 네. 않겠어요? 네. 그렇죠. 슈퍼바이저에 방문한 횟수라든지, 네. 그런 네. 거 체크해 보시고 네.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 슈퍼바이저의 횟수를 체크하는 거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네.
아, 어떤 브랜드를 담당했을 때 네. 가맹점주분을 만나러 가요. 슈퍼바이저를 본 게 1년이 넘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래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 물론 이제 직원 수도 작을 수도 있겠지만 가면 요거도 먹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야.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몇 번 정도 오는 게 뭐 좀 많이 오는 건가요? 보통 이제 우리 슈퍼바이저 분들이 점포 네. 한 10개 네. 정도를 이제 관리를 해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겠습니까? 최소한 뭐 한 번에서 두 번 이상은 가겠죠. 네. 네. 그 대신 또 전화는 또 뭐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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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뭐 점포를 뭐 30개씩 주면 관리 못 하죠.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뭐냐면 네. 가맹점주분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돈 벌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슈퍼바이저예요. 돈을 벌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쵸, 네. 주문 환경이 어떻고 네, 네. 오는 고객이 어떻고 시간대별 매출이 어떻고 네. 그다음에 경쟁사는 뭐 어떤 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추천해주고 뭐 어떤 프로모션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안 가고 어떻게 해? 자주 가야만 돈을 벌죠. 그렇죠. 그래서 슈퍼바이저 역할이 네. 프랜차이즈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슈퍼바이저예요. 직영점에서 네. 쉽게 하면 이것저것 다 경험하신 분한테 이제 이 슈퍼바이저를 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가맹점주분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해본 놈이 가가지고 대화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최소한 점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친구들이 슈퍼바이저가 돼야 되는데 아, 좀 안타까운 것은 뭐 본부에 팀장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슈퍼바이저도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부에 뭐 저기 관리자 하는 사람이 슈퍼바이저 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맹점주랑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가맹점주가 어? 어디서 왔어요? 그럼 사람 취급 안 하지. 왜? 모르니까. 그쵸,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제발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경험을 많이 시켜서 가맹점주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만 그 브랜드가 네. 잘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보면 통로네요. 이게 본사와 이제 가맹점주가 통로이면서 네. 그 점포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직원입니다. 네. 예.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워낙 이제 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정부에서 이제 정보 공개서를 그렇죠. 만들도록 하고 예, 볼 수 있게 해놨잖아요. 예. 이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를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사실 참 우리나라 정말 좋은 회사, 좋은 나라입니다. 뭐 이런 걸 뭐 법으로 만들어서 네. 오픈하게 하고 그다음에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보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못하게 하거든요. 네. 옛날에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네. 뭐 브랜드 하나 하고 프랜차이즈 했는데 지금은 1년 동안 충분히 해본 다음에 프랜차이즈 할 수 있도록 신청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야만 이 망하지 않고 운영하는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이제 이 정보 공개서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프랜차이즈 본사와 브랜드에 관한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기술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가맹사업 현황이 나타나 있어요. 뭐 네. 브랜드 역사뿐만 아니라 직영점의 점포수, 가맹점의 점포수, 그리고 매출도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 3년간 신규 오픈한 점포수, 그 다음에 계약하지 해지한 점포수, 명의 변경한 점포수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신규 개점한 수가 많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만큼 브랜드가 잘 된다는 얘기겠죠? 네. 반대로 계약 해지 점포수가 많으면 무슨 의미겠어요?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았다는 얘기겠죠? 네. 이런 걸 이제 우리 예비 가맹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오픈하라고 국가에서
푸시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당 매출액, 그 다음에 지역별 상한 매출액과 하한 매출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상권에 오픈하고자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아 대충 예상 매출액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 공개서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다섯 번 이상 읽어보고 메모를 하면서 체크를 하셔야만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도 비교하시면서 보면 아 내가 어떤 브랜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보 공개서는 읽어보시고 네.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정보 공개서입니다. 지역별 하한 매출까지 공개가 되면은 내가 정말 장사 안 되면 이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되겠네요. 예. 그 지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보고 온 이 지역에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뭐 우리 오너 리스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보면 뭐 가맹 부분의 임원들이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항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투자 비용, 그다음에 교육 내용 이거 디테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페이지 수는 100 페이지가 넘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브랜드까지 정했어요. 이제 매장을 열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조건 문을 연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두 배까지도 차이 그렇죠. 날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내가 장사가 잘 되고 싶어요. 네. 그럼 어떤 루틴을 좀 잘 지키면 될까요? 아 저는 이제 식사하러 가면서 이제 직원들의 태도를 많이 봐요. 네. 근데 대부분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렇죠. 미친 짓이에요. 네. 자 외식을 네. 하시는 분은 고객이 올 수 있는 준비를 100% 해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테이블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유리창도 뭐 별로 안 닦은 것 같고 바닥도 지저분한데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핸드폰이나 막 보고 앉아 있는 거 보면 저는 사실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제가 진짜 홍대에서 바닥부터 생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출근할 때 네. 주차장 바닥 상태 네. 청소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 뭐 파져 있는 데가 없는지 그리고 건물 외관에 뭔가 뭐 흠이 있는 게 없는지 특히 간판에 뭐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가서 영업 일지를 봅니다. 아, 어제 매출이 얼마였지?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지? 뭐 또 고객 클레임도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누가 사고를 쳤든지 뭐 이런 것도 체크해요. 그리고 어제 이벤트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매출 목표가 얼마지? 오늘 인력 세팅은 제대로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주방으로 가요. 주방 가가지고 이제 큰 점포는 이제 워크인 냉동 냉장고가 있고 네. 작은 점포는 뭐 조그만 서랍 냉장고랑 뭐 이렇게 네. 투도 냉장고 있겠죠. 포도나. 네. 그래서 일일이 다 열어봐요. 그래서 재고 상태를 체크하는데 유통기한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야채류 같은 경우는 뭐 갈변했는지 아닌지 네. 그 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는 뭐 냄새도 맡아봐요. 네. 그 다음에 네. 적정한 재고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보고 다시 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의자도 흔들어 봐요. 네. 뭐 다리가 부러졌는지 네. 책상도 이렇게 흔들어 보고 아 테이블도 흔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벽 상태 그 다음에 불도 껐다 켰다 해보고 왜 전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이제 사무실로 들어와 가지고 오늘 인력 스케줄을 체크합니다. 갑자기 빵꾸 났을 때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심 준비를 하고 점심이 끝나면 다시 똑같이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저녁 준비를 하거든요. 야.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실시간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핸드폰을 언제 봐? 아, 저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핸드폰 보고 있다. 그럼요. 뭐 닦은 테이블도 한 번 더 닦아야 돼. 왜? 특히 이런 데는 또 안 닦아요. 애들. 그렇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한번 보고. 네. 옛날에 심했을 때는 네. 하얀 장갑을 끼고 네. 장문 썩 네. 모서리 썩 먼지 나오잖아요. 네. 개 맞듯이 맞았어요. 야. 그게 네. 정통 레스토랑의 매뉴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점포를 오는 고객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네. 왜 장사가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야, 참 이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야, 저 매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간 날 저는 저 생활을 네. 9개월을 했어요. 야 부서졌다. 뭐 본사에 전화해서 고쳐달라든지 아니면 좀 메인테너스 업체한테 연락해서 하고 아니면 네. 우리가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 앉았는데 이 테이블이 이 뭐죠 이게 언밸런스 네. 하면 기분 잡히죠. 그쵸. 그러면 밑에 이미 있다 이거 받쳐놔야 돼요. 받쳐놔야죠. 그쵸. 그리고 테이블 앉으려고 보니까 네. 뭐가 떨어져 있어. 네. 기분 더럽죠. 그쵸.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되는데 요즘 안 해요. 저도 가면서 네. 야, 이 집 엉망이구만. 손으로 치고. 네. 밥맛 있겠습니까? 네, 없죠. 그럼. 그래서 진짜 외식은 네. 어려운 비즈니스예요. 진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제는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이제 생각보다 이런 자영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사람 문제더라고요. 그럼요. 네, 직원들이 뭐 나온다고 하는데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휴가를 낸다든지 뭐 심지어 뭐 자기가 그만둬 얘기해놓고 나중에 뭐 노동자 고용노동자에 못 넣는 경우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정신적으로 네. 에, 어느 정도 선에 가까워 그래요? 졌을 거예요. 네. 뭐 제가 이제 이런 불만을 토하면 안 되는데 네. 자 시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던 사람이든 왜 시급을 똑같이 줘야 되냐 그죠? 그러면 네. 어떤 시급을 측정하는 기관이 생겨서 불러서 해보니까 어 너 일 잘하네? 너 그래 만 원 너 어 9천 원 어 너 7천 원 이렇게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 똑같은 시급을 측정한다는 자체가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 못하는 친구는 오히려 지금 보면 손해예요. 네. 왜? 돈 주고 가르쳐야 돼. 그렇죠. 맞죠. 네. 우리는 돈을 받고 배우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게 불만이에요. 일을 잘 못하면 예를 들면 뭐 한 70% 그다음 조금하면 80% 이래가지고 뭐 100% 채워주는 거는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다 100% 줘야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제가 좀 속상합니다. 이제 계속 외식업에 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이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또 아직 몸을 담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외식업의 현재 뭐 트렌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외식 창업 박람회에 가 보시면 서빙 로봇, 네. 그다음에 조리 자동화 이런 코너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일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쵸. 임금이 부담이 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외식업은 이제 인력난 때문에 디지털화 지금도 뭐 주문 다 거의 디지털화 되잖아요. 조리까지 자동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동 강도를 떨어뜨려서 뭐 쉽게 직원도 채용하고 그리고 점주 본인도 쉽게 일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네. 고객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네. 옛날 같으면 이제 셰프가 정성을 가득 담아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네. 뭐 레시피대로 뭐 이렇게 기계가 만들고
로봇가 와서 서빙 대주고, 야,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안 되지.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메뉴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높게 받지 못하면 원가율도 올라가죠. 네. 인건 비율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투자비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식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가 없죠. 점점 없어지는 네,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생활의 달인이나 네. 유명한 맛집의 오너 셰프 같은 경우는 진짜 그분들의 퍼스널리티를 녹여서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고객들 인정해주고 고가로 지불할 수 있지만 네. 프랜차이즈나 일반적인 가게는 비싸게 돈 주고 안 먹으러 가죠. 그래서 향후에는 외식 창업 하더라도 네. 수지가 맞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 점점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사실은 제가 바라는 것은 네. 우리나라 외식업의 적정수가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가 없어요. 아. 이게 그냥 아예 그런 데이터가 없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넘으면, 야, 이거 창업하면 안 되겠구나. 어느 정도 되면, 어우, 창업해도 뭐 먹고 살면 지정했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할 게 없으면 그냥 밥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돈 벌기가 힘들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이제 이 길밖에 없다.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뭐 괜찮게 보시는 브랜드들이 좀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1등 브랜드, 빅 브랜드 네. 이런 거를 선호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이제 뭐 경험한 브랜드로 봤을 때는 네. 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그 외에도 네. 많습니다만은 제 경험 위주로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한식 같은 경우는 뭐 한촌 설렁탕. 오, 네. 예, 보시면 뭐 역사도 오래되고 네네. 나름대로 품질도 균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점주들 가맹 점주분들을 위해서 네. 상생 정책도 많이 내놓은 것 같고 뭐 본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커피 부분에서는 네. 요새 이제 메가 커피 많이 뜨잖아요. 네, 맞아요. 트렌드다 보니까 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할리스. 할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 자문하고 있는 회사에서 네. 오송역 라운지를 땄어요. 네. 그게 이제 5개 브랜드를 이제 입점을 시켜서 제가 이제 오픈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할리스 브랜드였어요. 오. 근데 할리스 브랜드를 이제 법인 가맹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가보니까 운영 본부장. 네. 증포개발 본부장 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통과되면 네. 대표이사와 인터뷰를 해요. 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맹점주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한테 브랜드를 줘야지 이게 매출도 올라가고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는데 네. 실력 없는 사람한테 주면 대충 하다가 점포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할리스, 괜찮은 브랜드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치킨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BBQ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치킨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품질을 개런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들이 그 가맹점주분들을 컨설팅 잘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카나도 제가 먹어보니까 뭐 역사도 30년 돼 있고 전부도 한 네. 900개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메뉴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창업에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점 브랜드 중에서는 뭐 역전 할맥도 있지만 네. 생활 맥주 네. 이거는 수제 맥주의 플랫폼 네.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또 직영점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또 몸담았던 뉴욕 야시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는 레스토랑 컨셉으로 만들어서 메뉴가 약간의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일반 주전 브랜드랑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전 브랜드 넣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식 쪽에서는 이제 명량 핫도그하고 얌샘 김밥을 넣었는데, 명량 핫도그도 이제 제가 가맹점을 한번 가보니까, 네. 아, 고객 반응도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도 나오고, 그리고 수익도 어느 정도 받쳐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얌샘 김밥은 조리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자동화하는 브랜드라서, 네.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비가 짬뽕. 네. 홍콩 반점은 유명하죠. 네, 특히 이제 이비가 짬뽕은 생활의 달인 분이 나오셔가지고 만든 브랜드라서, 네. 예, 품질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렸고, 네. 햄버거 부분은, 네. 뭐 롯데리아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투자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가맹점을 열려면 직접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롯데리아 브랜드가 국내 토종 브랜드로서 점포가 한 1,300개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제품 개발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롯데리아 추천했고, 프랭크버거는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예요. 네, 맞아요. 네. 수제버거로서, 네. 가격 대비, 네.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하면, 네.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자 부분은, 네. 도미노 피자. 예, 아주 훌륭합니다. 예, 매출도 좋고, 네. 품질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알볼로 피자는 뭐 젊은 그 사장님이 이제 만드시는데, 네. 제가 먹어봐도 알찬 메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 브랜드를, 네. 추천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네. 많은 빅 브랜드가 있는데, 네. 제가 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다른 브랜드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네. 예,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제가 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외식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에 외식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단, 네. 말려주세요. 왜냐, 지금 시기적으로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려주시고, 두 번째는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고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창업에 도전하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그 외식 창업 셀프 툴을, 네.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의사결정 하시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 창업을 못하게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외식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의 저자 김상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